이 노래는 해금 캠프까지 왔습니다. 세트 보고 나니까 정말 잘 살았는데 저만 잘하면 이렇게 약간 나고 있잖아. 어. 야, 이거 말고 뭔데? 아, 롤링! 지금 역할은 명사. 다 끝내고, 다음에 뭐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떠났던 편인데. 지금 컷신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구현이 될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정말 바이바이 노래가 해금인 만큼 금지된 것도 정말 대박 풀어나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. 우린 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은 모두 구분하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복작되는 리듬 지금 혼란들은 판단들의 혼란들을 야기시키고 또 시스템 없이 생산되는
자, 하루 일과를 끝나고 이제 저녁밥을 먹고 잘것 중요합니다. 아침은 별로 좀 자유로워.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내일 좀 더 열심히 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오셨습니다. 이렇게 저렇게 타더라고요. 액션 씬이 있어가지고 스탠드맨이랑 촬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처음이라 이거는 조금 무섭긴 한데 조금 더 내가 밀면서 이렇게 나오잖아. 지금 오늘 흘러가는 신입니다. 거의 인트로 격인 장면이다 보니까 공들여서 듣고 있는데 더워요. 어스프로도 너무 크긴 해, 얘들아. 비슷한 BTS 뮤비를 찍으려면 한 3, 4일 찍는 걸 이틀 동안 완전 압축해서 찍으면서 중간에 자켓까지 찍어야 돼가지고 아 지금 정신 너무 없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장면이 남아있어 잘 찍어봐야 돼. 준비하러 가겠습니다. 컷! 되게 재밌어요. 다들 감정 투구로 스태프들도 되게 되게 재밌어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. 금주시킨 가동시에 사상의 통일성을 원해 왜내 머리 앞에 각종 모인수는 눈을 가리고 이제는 생각에 좌우로치 범해 각종 논란들은 판단들의 혼란들을 야기시키고 또 시트 없이 생살되네 과연 너를 금주시킨 건 무엇일까 없으면 우리 자신 아닐까 아 갑갑 아 또 무엇일까 감사합니다. 네 촬영 끝났습니다. 아 해글 시작할 때보다 힘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살면서 안을 많은 것들을 해보면 이걸 볼 때쯤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에서 받겠지 이만큼 고생하면서 찍을 비디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.